네. 경기가 끝나자마자 또 바로 상대가 됐는데 처음으로 하는 코리안 더비고 너무나 저도 기대가 되고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잘해서 꼭 끼고 싶습니다. 원하는 방향대로 잘 경기 결과를 가져온 것 같고 선수들도 다 잘해서 좋은 결과 낸 것 같습니다. 또 2차 예선을 앞두고 저희한테는 좀 좋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서 2연전 모두 잘 승리하고 또 무실점으로 끝내서 기분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워낙 저희 선수들이 공격력이 좋기 때문에 중에서 실수만 나오지 않으면 어떤 경기도 무조건 이길 거라고 생각합니다. 각자 선수들마다 역할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그것을 잘 이끌어내는 것이 또 선수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또 경기장에서 또 팀을 위해서 또 그런 부분을 하고 있는데 또 좋은 옆에 동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저 개인보다는 이제 수비 전체적으로 다 좋았다고 생각하고 일단 실점을 안 했으니까 좋은 점수를 받아도 될 거라고 충분히 생각하고 잘 한 것 같습니다. 임범이와도 다른 스타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저는 좀 더 공간을 많이 움직이고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볼을 최대한 간결하게 플레이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임범이와 뛰었으면 또 다른 플레이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선수들끼리 가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계속해서 오래 해왔기 때문에 좀 더 잘 맞춰서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세트피스 연습 훈련 때부터 잘 맞추고 있고 또 강인이가 워낙 킥이 좋아서 제가 머리 잘 갖다대기만 하면 들어가더라고요. 제가 사실 골을 막 잘 넣는 수비수는 아닌데 이번에 좀 세트피스 전술에서 저한테 좀 맞춰진 게 있어서 좀 책임감을 가지고 골을 넣으려고 했던 것 같은데 결과를 잘 가져온 것 같습니다. 괴물 상대였는데 네. 경기가 끝나자마자 또 바로 상대가 됐는데 또 이렇게 좋은 이야기거리가 되는 것 같아요. 또 유럽에서 이렇게 한국 코리안 리거들끼리 또 경기를 할 수 있다는 게 또 한국 축구 팬 여러분한테 좀 즐거움이 될 수 있어서 너무나 저도 기대가 되고 또 돌아가서도 또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저나 민재나 또 잘 준비하겠습니다. 네, 기대되고 저도 이제 처음으로 하는 코리안 더비고 잘해서 꼭 이기고 싶습니다. 일단 선수들 개인 능력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저희 선수들도 그런 것들이 팀이 더 강하게 만든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앞으로도 더 기대가 되고요. 또 정말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 아시안컵이 더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. 솔직히 좋았던 감독님이 있나요? 좋았던 감독님이 없었던 것 같고 결과는 선수들이 만들어야 되고 감독 역할도 중요하겠지만 선수들이 좀 잘해서 분위기를 반전시키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.